자, 오늘의 냠냠이로는 예, 그 BHC의 치즈볼 50개 네, 잘 먹을게요. 가격은 도수까지 해서 53,000원이요. 대략 1,000원짜리요. 맛있긴 맛있어요, 역시. 100개를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50개만 먹는 걸로. 그죠? 있나요, 여기? 안에 보여달라고요? 안에 뭐 있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삐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찹쌀 도너츠에 팥을 빼고 치즈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아, 배달 되네요. 장쿠 형님 어서 오시고요. 돈이 어딨어요? 대부분 별풍선 159개 감사합니다. 게이드. 그렇죠. 광고는 159개 고맙습니다. 이거 안에서 탁하니까 완전 뜨겁네. 치즈 거의 안 늘어나는데요? 말은 못 자르려는데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크림치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늘어나지만요. 아니, 소스도 이거 괜히 두개깐거 같은데 아까운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보라여서. 이거는 반도전? 왜냐면 도전이라 하기에는 좀 작지 않나? 50개면? 그래서 뭐 도전이긴 한데 반도전. 35시요? 그럴 수 없는데. 아? 이걸 다섯 개 먹고 배가 부르다고요? 배가 얼마나 한 거야, 대체? 애기 뱁니까?
아까 입갈 뻔. 임봉남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봉남아. 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사는 곳 전남고흥 나로 발사지역 고향은 국산만 8,501톤 콤뷰트 무스 스포츠 시골 사는 백수 찌꺼기 요 이거면 돼 이거면 됩니까 샤방. 먹방하는 분이 포샷 카메라 쓰는 거 처음 보네. 포샷 카메라 뭔지도 몰라요. 다 똑같아. 새우이고. 생각보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이건. 소스가 잘 안 묻어나와가지고 걱정이 많이 난다. 치즈볼이요? 치즈볼이 무슨 맛이겠냐? 그 찹쌀 도넛 같은 거에다가 안에 팥이 없고 치즈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드름이요? 여드름 날 것 같으면 이미 여드름 돼지가 됐어야지. 이거 요거트. 약간 요거트 맛인데. 뭐, 치즈 요거트 그런 거일 거야. 뭐야, 진짜 이거 100개 준비했었어야 됐나?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 생각하는. 배 안 불러요. 근데 별로 이 요거트 소스 이거 별로 맛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괜히 샀다. 이거는 아주 많아. 1차 먹방 안 합니다. 보송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보송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너무 작다 이거. 한 100개 먹었어야 되나봐. 여기도 맛있고 팥도 맛있어요. 서비스로 콜라를 줬는데 제가 콜라를 꺼내가지고
그러게. 너무 금방 먹는데? 내 생각보다? 이걸 왜 사람들이 별로 못 먹는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냐? 물린다고? 안 물리는데? 커피. 충분히 이거 천천히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천천히 먹어야 됩니까?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 아니면 보면 봐야 뭐 별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네, 추천 별점, 좋아요, 구독점. 네. 이거 너무 빨리 끝난다. 아, 이거 하나 괜히 땄어. 소스도 별로 찍어 먹을 필요가 없네. 늦게 할까봐 소스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먹는데? 돈 날렸네. 네, 추천 좀. 금방 먹기 때문에 아우 추천을 너무 못 받는데 이러면. 약간 느낌이 되게 안에 좀 약간 그 말랑말랑해요. 약간 크림치즈 느낌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먹으면 이제 금방 따뜻하니까 잘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고흥에서 도전을 했을 때는 진짜 그게 어려운 거야. 다 씹어 빠진 거 이제 딱딱한 걸 먹는 거니까. 그때 만약에 먹었으면 도심에서 더 따뜻한 거 먹었으면 두 배는 먹었겠죠. 커피요. 근데 음료수도 거의 먹지도 않았어. 콜라 안 먹어요?
솔직히 100개 준비했어야 되는 거 같네요. 라스트. 자, 추천, 즐겨찾기,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5만원이 넘는 돈이 금방 날아갔네요. 네. 다 먹었어. 뭐야 이거? 응? 하나도 뭐 안 힘든데? 네. 임봉남님 별풍선 봉남아, 100개 감사합니다. 어인 지응 잘 묻나? 좀 부족하네요. 네, 여기까지.